야,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냐? 내 말이 크크 진짜 어이가 없다. 생각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니까. 넌 어떻게 나랑 생각이 똑같냐, 크크. 생각해봤는데 너랑 있으면 매일매일이 즐겁고 행복한 것 같아. 나 너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 사귀자. 진짜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 리스크도 좀 있어서. 잠깐만. 당연히 해야지. 이런 기회가 쉽게 오는 게 아닌데. 고민할 시간에 당장 신청하자. 미쳤다. 이게 정말 내 거야. 흐흐흐. 오늘부터 뭐 하지? 여행이나 다녀올까? 아니야, 일단 집에서 쉬면서 좀 생각해봐야겠군. 후후. 일단 외계인이 존재하는지부터 알아볼까. 크크. 합격했대. 법이다. 장학생이라 장학금 받으면서 다닌다지 뭐니? 아, 진짜? 잘됐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 집안에 좋은 일만 있어서 엄마가 기분이 좋네. 나도. 흠, 아주 좋아. 완벽해. 머리 아프게 고민할 필요 없으니까 편하고만. 크크. 와, 이게 나 혼자 쓰는 사무실이라고? 다른 것보다 아무도 간섭이 없는 게 좋네. 역시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간 보답받는다니까. 저 사람이 그 사람이지? 이번에 최연소 팀장 다른. 팀장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실적이 두 배로 뛰었다나 봐. 기존 방식을 다 뒤엎고 있다는데 여러모로 대단한 사람이야. 이사회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던데. 아, 부럽다. 나도 저런 천재였으면 이러고 있지 않을 텐데. 크크크. 나도 꽤 유명해졌구만. 크크크. 어이, 당신.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지? 그런 식으로 일하면 평생 성공할 수 없다고 했었나? 그런데 이걸 어째? 성공해버렸는데요? 뭐 할 말 없으신가? 저 그게 죄송합니다. 또 할 말 없으면 당장 나가. 당신 같은 사람 내 회사에 필요 없거든. 크크. 그때 말씀하셨던 프로젝트 진행 상황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드렸어요. 확인 부탁드려요. 고마워. 빠르네. 집이 왜 이렇게 깨끗하냐? 집이 좀 더러운 것 같아서 대청소 좀 했어. 잔소리 안 해도 알아서들 잘하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와본 곳은 말이죠, 정말 유명한 관광지인데요. 볼리비아에 있는 우유니 소금 사막에 왔습니다. 여러분 경치 보세요.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여행지로 꼽힐만 하다고 생각되네요. 야, 역시 네가 있어야 재밌다니까? 야,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
자, 오늘은 태평하게 자고 있는 친구 놈 머리 위에 얼음물을 갈겨서 깨워볼 거예요. 크크크크.